부동산 관리하고요.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주제는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단원이에요.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각각 한 문제 정도 나와요. 두 단원 합쳐서 두 문제 정도인데 부동산 관리는 지난 10년간 10문제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고 부동산 마케팅은 10문제보다 조금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합쳐서 한 20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424쪽이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이죠. 부동산 관리 활동은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주제 외에 나머지 주제는 잡다한 것으로서 10분의 2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 위주로 이번에는 설명드리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까요? 부동산 관리의 영역, 내용, 방식 얘네들이 이제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관리의 영역은 범위가 넓고 좁고 더 좁고 이렇게 범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자부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이렇게 이제 나누어요. 자산 하면은 이제 asset management 그래요. 매니지먼트 하면 이제 관리죠, 관리. 에셋이 자산이잖아요. 영어 단어 에셋, 우리 뭐 증권사도 미래 에셋 있잖아요. 그게 증권도 자산에 포함되고 부동산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는 관리는 자산 관리예요.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을 관리할 때 하더라도 다른 자산도 고려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관리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해당 부동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예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자, 이게 어떤 차이인가 하면 얘는 다른 거 보지 않고 딱 그 부동산만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놈이 이제 젊었을 때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많이 번 걸 감당을 못해서 다 날리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이 머리가 비상한 놈이에요. 중졸인데 검정고시로 서울대 의대를 간 거예요. 검정고시로 자기 과외 없이 그냥 시골에서 뭐 공부시킬 형편이 안 돼서 고등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냥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시험 쳐서 서울대 의대를 간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요. 근데 생긴 거 보면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금방 논 물꼬보러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생은 또 잘생겼어. 또 그 집에서 걔만 인물이 그러더라고. 머리는 비상한데. 아무튼 근데 이제 보통 의대를 가면은 그 나중에 군의관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중간에 또 군대를 간다고 나왔어요. 휴학을 한 거죠. 특이하죠. 근데 이제 군대 마치고 이제 복학을 이제 하려고 기다리다가 과외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대 의대 실력이니까 뭐 실력도 짱짱할 거 아니에요. 과외를 잘 했나 봐요. 독서실 다니면서 이제 과외를 했대요. 근데 과외해서 돈 잘 벌고 하니까 이 독서실 보니까 독서실이 장사가 잘 되더래. 독서실을 인수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가요, 1990년대 80년대 후반, 이때가 독서실이 엄청 잘 될 때였어요. 막 이렇게 잘 될 때였어요. 독서실을 했는데 늘 만석이래, 만석. 그러니까 월 단위로 이제 끊는 학생이 만석이에요. 근데 거기에 메뚜기도 받았대요. 하루하루 짜리. 그러니까 만석이라고 해서 자리가 다 차는 게 아니잖아, 매일매일. 끊어만 놓고 안 나온 놈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끊어 놓고 안 나온 사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뭐 요가 같은 데 이런 데 헬스장 같은 데 끊으면 매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 자리가 늘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자리에 일석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있겠다, 과외도 잘하겠다, 학원을 차린 거예요. 그때 또 학원이 그때 딱 풀렸을 때거든. 원래 전두환고 시절에 학원이 금지였잖아요. 그때 풀린 거예요. 풀렸으니까 이제 막 재학생들도 학원 가고 막 그러잖아. 이제 과외도 하고 또 학원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중퇴해버렸어요. 돈을 잘 버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간 거죠. 서울로 올라가서 주식 투자해서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때 제 돈도 가져갔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평생 이제는 돈이 되는 게 없어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예전에 그 과했던 그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 사장님이 야 너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관리 좀 해라 해서 이제 부동산을 관리를 하라고 했대요. 그 부동산이 뭔가 하면은 모텔이었대요. 예, 모텔인데 이제 얘가 이제 애가 머리가 똘똘하니까 그 주변 모텔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룻밤씩 다 잤대요. 주변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하룻밤씩 다 잤대요. 서비스가 어떤지 내부 설비가 어떤지 시설이 어떤지 다 이제 예, 이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러고 난 후에 이 지가 관리하는 게 그 동네에서 수익성이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비상한 놈이에요. 예, 사업소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이 이거 1년 만에 수익성이 제일 좋은 모텔로 바꿔놨으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네가 좀 다 관리 좀 해주라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나 봐요. 엄청 많은가 봐. 근데 갖고 있는 부동산이 대부분 모텔 아니면 호텔이요. 갖고 있는 부동산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한 거죠. 얘가 봐도 뭐 이것도 저 있고 저것도 있고 포트폴리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돈 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얘기 하더라고. 너무 이제 심하게 이게 돼 있어서 이제 사장한테 좀 얘기해서 이걸 좀 분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다른 종류의 부동산 또는 다른 종류의 자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걔가. 처음에는 여기였어요. 다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자산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맡은 그 부동산에 대한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부동산 관리예요. 다른 자산은 보지 말고. 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게 경우에 따라 재산 관리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다 영어 단어를 쓴 거예요. 해당 그 재산, 여기서 재산 관리라는 게 부동산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는 늘 써준단 말이에요. Property라는 게 그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해당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 모텔의 운영 수익 극대화예요. 모텔의 운영 수익 극대화. 근데 지금 맡은 게 달라졌잖아요. 네가 전반적으로 다 봐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서 뭘 신경 쓰는 거예요.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것도 뭐 호텔, 모텔, 숙박업소가 너무 비중이 높아. 그러니까 여기는 포트폴리오까지 신경을 써야 돼. 포트폴리오까지 신경 쓴다는 얘기는 갖고 있는 일부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다른 걸로 편입을 한다거나 다른 종류의 부동산을 편입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게 무슨 관리예요? 자산 관리예요. 이거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시설 관리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부 시설 유지 관리. 시설 유지 관리. 범위가 점점 어때요? 좁아지죠. 그러니까 자산 관리는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집사 있죠, 집사. 왜 이렇게 부자인 그 집안의 집사가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다 맡아하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다 맡아하는 거는 무슨 거 관리? 자산 관리고. 부동산 관리는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것만 신경 쓰는 거고. 됐나요? 시설 관리는 내부 시설 유지 관리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괄호 1번, 2번, 3번의 항목들 있잖아요. 425쪽이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1, 2, 3, 4, 5 있죠. 425쪽 맨 위에. 그게 자산관리의 항목들이에요. 자산관리에서는 뭐도 신경 쓰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도 신경 쓰고 또 4번에 부동산 매입 및 매각 관리 이런 거 신경 쓰고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 1번, 4번을 특히 더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별로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또는 2번에 재투자 재개발 결정 이런 것은 범위가 벌써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 아니에요. 됐나요? 부동산 관리는 그 해당 부동산의 운영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지 그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로 짓고 이런 수준은 벌써 그는 자산 관리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밑으로 내려가서 자 요거는 아까 두 번째 줄에 있죠.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
이런 키워드를 측하고 그 동그라미 1, 2, 3, 4, 5번 앞에다가 전부 다 건물을 집어넣었을 때 말이 다 돼요. 건물의 수익 목표 수립이라든가 건물의 자본적 및 수익적 지출 계획 수립, 건물의 연간 예산 수립, 건물의 임차인 유치 및 유지 이런 거, 건물의 비용 통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 이건 뭐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대체로 이게 항목을 나열해놓고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 여기에 속하냐 이런 식으로 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426쪽에 가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서 내용이죠, 내용 관리의 내용. 관리 내용 하면은 이제 법경기 하는 거죠.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요. 제가 아는 선배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데 80실짜리 오피스텔이요. 80실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 2층은 상가, 사무실 이렇게 있고 3층부터 이제 오피스텔인데 그 선배가 관리하는 그 건물이 각각 구분 등기가 돼 있어요. 구분 소유 등기. 근데 그 각각의 구분 소유되어 있는 그 각각의 호실별로 주인이 같은 사람이에요. 80개가. 그 주인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도 등기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통으로 그냥 다 알짜배기로 그냥 대출 없이 전부 다 한 사람 거예요. 최소 방 한 칸당 5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실이면은 한 달에 4천만 원이죠. 거기에서 이제 매달 매달 4천만 원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국에 그거 말고도 많은 게 있대요. 근데 그 선배가 관리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 선배는. 근데 자기가 거기에 이제 관리하러 가기 전부터 새 들어 살던, 제가 이 얘기 들은 게 한 10년 전 얘기인데 벌써. 그 자기가 그 관리하러 들어가기 전부터 새 들어 살던 임차인이 나가려고 이제 방을 내놨는데, 근데 방이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방이 잘 나가는데 그 방만 안 나가더래. 그래서 뭔지 이제 처음에 이제 서투르고 하니까, 알아봤더니만 다른 데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거기만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게 이전 임차인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원래 종료가 되면 효력은 없죠. 효력은 없는데 그게 이제 말소 등기를 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깨림칙한 거죠. 이제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그걸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그걸 확인하지 않고 들어온 거죠. 자기가 나가려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불편한 거죠. 보통은 이제 다음 임차인 들어오고 나가니까. 근데 이제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효력은 없으니까 그래도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없애려면 이제 그 전에 살던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 의무자 권리자 있잖아요. 이게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제 물색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호주에 가 있대요.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게 그걸 없애려면은 이게 뭐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사관을 통해서 해야 돼. 그때는 또 대사관을 통해서 그쪽에 이제 우편물을 보내고 오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잡는 것도 부동산 관리예요. 이것도 부동산 관리예요. 이건 부동산 관리 중에 무슨 관리일까요? 이거는 법적인 관리, 법적 관리. 네, 법적 관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리 관계를 조정하는 거예요.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거나 권리 분석을 한다거나 권리 측면의 얘기는 법적 관리예요. 그리고 그 선배가 80실이면은 이게 한 달에 이제 오피스텔은 회전율이 빠르거든요. 회전이 빨라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이제 임대차는 한 2년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빠른 편이에요. 예, 뭐 1년도 안 돼서 바뀔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한 1년이라고 치면 평균적으로 80개가 1년이면은 1년 한 달에 한 7개 정도 되죠. 6, 7개. 한 달에 6, 7개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6, 7번을 이제 주변에 중개사무소에 물건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중개사무소에 이 선배가 갑이에요. 한 달에 6개씩 나오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던 게 공인중개사 공부하겠다고 연락이 왔던 거예요.
여섯 개 내놓고 매달 이제 계약서 쓸 때 누가 써요? 그 선배가 쓰지. 그 주인은 안 오죠, 거기. 한 달에 한 번 오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반, 6개월 이상은 해외 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늘 해외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이제 보고 받는 거지, 보고. 계약서를 이 사람이, 이 선배가 쓴다고요. 대리인으로. 대리인으로 작성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작성할 때마다 스스로 주고받는 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만 해도 벌써 몇 개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공인중개사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예, 아무튼, 예, 그 계약서 작성하는 거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서 작성하는 건 무슨 관리일까요? 그건 법적 관리,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걸 계약서 작성할 때 제대로 작성을 해야 법적 분쟁이 없을 수 있잖아요.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 계약서 쓰는 것 자체는 법적 관리예요. 근데 주변 상황에 주변의 다른 그 부동산들을 봤을 때 임대료 수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판단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적정한 임대료 수준 판단하는 거, 시장 주변 상황에 따라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거는 수입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하는 건 뭐지만, 계약서 작성하는 거는 법적 관리지만 수입과 지출 측면에 수지 관리하는 거요. 경영 관리라고, 경제 관리, 경영 관리라고도 하는데, 경제, 경, 이런 측면이죠.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회계 관리 이런 건 뭐란 말이에요? 예, 이건 경제적 관리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청소 용역업체 저 청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업체. 그럼 이 업체, 저 업체 용역, 이제 받아, 저 견적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거, 이건 무슨 관리예요? 이거는 경제적 관리예요. 그 비용 수준을 따지는 거니까. 그죠? 실제로 청소하는 건 뭐지만, 청소하는 거는 기술적 관리예요. 청소를 하는 것 자체는, 청소를 하는 행위. 이런 거는 기술적 관리지만 그 업체로부터 견적 받아 판단하는 건 뭐라고요? 그건 경제적 관리인 거죠. 또 그 직원이 둘이 있어요. 24시간 2교대로. 자기는 이제 그 선배는 출퇴근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낮에 다른 사람은 이제 밤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을 뽑고 직원 급여 결정하고 지불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고용보험 이런 거, 직원 고용보험 이런 거 결정하는 건 다 무슨 관리예요? 이런 경영 경제 관리란 말이에요. 인력 관리 같은 이런 거. 됐나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기술적 관리는 청소하고 위생 관리, 방역 작업하고 그죠? 다음에 그 주차 타워 있단 말이에요. 주차 타워. 주차 타워 이렇게 그 선배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차 나갈 때 가벼운 조치 같은 것들은 직접 해야 되죠. 그런 주차 타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설비 관리, 보안 관리, 그 뭐 세콘 같은 거 이런 거 이 하는 거, 그다음에 보존 관리, 현상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은 무슨 관리라고 보면 돼요? 기술적 관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협의의 관리는 이런 기술적 관리라고 해요. 근데 이런 관리뿐만이 아니라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에서 복합 개념에 따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됐죠?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키워드 판단해서 이게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대리인으로서 계약한다거나 뭐 이렇게 또는 직접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법적 관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여러분들이 고 읽어보시더라도 타이틀 위주로 보시라고요. 타이틀. 그죠? 예, 타이틀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예,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방식을 보시면, 자, 법경기는 이제 부동산 관리 내용이에요. 저 맨 왼쪽에 부동산 관리 영역은 아까 자부시요.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예, 그런 걸 자꾸 생각하란 말이에요. 용어를 익숙하게, 타이틀의 용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타이틀 용어가 익숙해져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부동산 관리 방식은 이제 자위혼이요, 자위혼.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요. 자가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는 관리를 말하는 거죠. 자가 관리는 이제 그 장단점, 얘네들 장단점이죠. 자가 관리는
전통적 관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보통 규모가 작은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거라 보면 되고요. 위탁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혼합 관리는 이제 섞여 있는 걸 말해요.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가. 보통 이제 위탁 관리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혼합 관리를 거쳤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의 장단점인데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신속한 처리라든가 통제가 잘 된다거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신속, 통제, 통합. 그리고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이 안 돼요. 외부에서 와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적 관리로 인해서 이 잘못하면은 관리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타성에 젖는다는 표현을 써요. 타성에 젖는다. 이게 이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때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기존에 해왔던 그냥 그 방법을 그냥 답습만 하는 거죠. 발전이 없는 거죠. 근데 위탁 관리를 하면은 전문가가 하는 거죠. 전문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로서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은 그 부동산이 내용 연수가 안정적으로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이제 비효율적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전문가가 한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남한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믿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믿고 맡기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 와이프 자동차를 카센터에 맡겼는데 견적 27만 원 나왔는데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안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수업하러 와야 되니까 그냥 맡겨놓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27만 원 나오는지에 대한 것이 사실은 제가 더 까다롭게 저걸 해야 되는데 그냥 맡겨놓고 급하게 왔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배터리하고 저기 저걸 갈았거든요. 뭐 제네레이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옛날에 제가 저기 서울 있을 때 여기 오기 전에는 거기는 제가 믿을만 해서 늘 이제 갔어. 그 집은 제가 이렇게 가도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뭐 볼일 보고 나중에 몇 달 뒤에 와도 된대. 그러니까 소리가 뚝뚝뚝 나는데도 괜찮대. 아니 그러니까 그 집은 제가 이제 믿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도 나중 되니까 좀 바뀌더라고. 나중 되니까 좀 바뀌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집을 제가 제일 신뢰를 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신뢰를 못하는 게 일단 여기 뭐 이마트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했는데 뭐 와이프 그 차 같은 차인데 그 뭐냐 이 벨트가 이게 좀 저기 했는지 소리가 삑삑삑 나는 거 시동 걸 때마다 자꾸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잔소리 하는 거죠. 차 고쳐놓으라고. 그래서 급한 대로 그냥 저기 이마트 그런 데 이제 그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갔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지금.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안 가는데. 근데 이제 5만 원이래요. 5만 원. 그래서 5만 원 알았다고. 보통 같으면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날따라 이제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 됐다면서 돈 달래요. 얼마에 4만 원 달래. 왜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밖에 없어서 벨트가 두 쪽을 갈아야 되는데 한쪽밖에 안 갈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밖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오든가. 뭐 우선 뭐 급한 것도 아닌데 그게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열받잖아요. 그럼 뭐 2만 5천 원 하든가. 근데 이제 좀 알고 보니까 이게 공임이 3만 원이고 벨트 하나가 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공임은 3만 원 다 받고 벨트는 한쪽밖에 없으니까 이제 4만 원 이렇게 받은 거죠. 아니 그럼 그거는 내용을 진작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화를 내고 있으니까 지금 뭐 잠깐만 기다려보래. 그래서 뭐 찾는 듯 하더니 찾았대. 찾았는데 그게 내 차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안 봤으니까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다 뭐 만 원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갈았어. 갈았는데 그래서 5만 원 주고 왔어. 그러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소리 나는 거야.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거지. 믿을 수 없는 거지. 예. 그래서 다시 소리 안, 또 와이프 잔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그 뭐죠, 블루헨즈인가 뭐 이제 오토큐 이런데, 이런 오늘도 그런 데 보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데 보내고 내가 찾으러 가면 되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 이 저거 했는데 한 기다려가지고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려가 이거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저기 들어가지도 않고 본넷도 열더니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나사만 조이더라고요. 그럼 소리 안 나.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사만 좋았는데 지금까지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잘못한 거죠. 예, 더 까다롭게 했어야 되는데. 예,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라. 예, 그럼 내가 전화할 테니까. 이랬어야 되는데. 이 위탁할 때 제일 신뢰 문제가 신뢰의 문제, 신뢰. 위탁이 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모든 카센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일부 그 카센터가 어딘지 기억을 해야 그 집을 안 가는데. 예, 이 문제는 그걸 기억 못 한다는 거지. 이 집인지 저 집인지. 예, 아무튼 가장 신뢰 문제, 단점이. 예, 신뢰.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지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혼합 관리는 모두의 장점을 얘기할 수 있겠죠. 모두의 장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전형적인 장점을 기억하면 돼요. 전형적인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해요. 과도기. 과도기가 뭐예요? 이 시기에서 이 시기로 가는 중간에. 예, 과도기에 적합해요. 이런 전형적인 장점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형적인 단점은 뭐겠어요? 예, 이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예, 함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얘네들 모두의 장점이 추구될 수도 있어요. 통합적 관리도 추구할 수 있으면서도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타성에 빠질 수도 있지만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 관리 방식은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니까. 요거는 근데 제일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이 요놈이고요. 그 다음이 요놈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분량도 얼마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난이도도 높지 않아요. 일단 430쪽에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 및 임대료 산정 방법, 요 뒤에부터는 10분의 2니까 예, 일단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부동산 관리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이죠. 예, 부동산 마케팅도 분량이 얼마 안 돼요. 부동산 마케팅은 이제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서 주로 출제가 돼요. 마케팅 전략에서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 10년간 여기서 8문제인가 출제가 됐는데요. 전부 다 여기서 출제됐어요. 다른 데서 안 출제, 요 세 가지에서. 최근 10년간 출제된 게. 이번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이번에는 출제가 안 돼서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일단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일단 마케팅이라는 게 뭔지 뜻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38쪽에 마케팅의 의의를 보세요.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기업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과 부동산 기업,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재반 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렇게 보면 마케팅이 뭔지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해하기는 더 쉬워요. 기업이라는 게그 가장 크게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이윤이죠, 이윤.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부동산 기업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 소리가 뭐예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소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부동산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반활동이라고 돼 있죠. 맨 끝에. 재반활동이 이게 사실 키워드예요. 재반활동 이게 모든 활동이에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 그게 무슨 한도가 지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다음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과 부동산 기업, 부동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 부동산 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이제 일반 대중 또는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이라 돼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고객도 있을 거고 좀 악의적인 고객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태도나 행동을 형성하고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게 하고 기존의 우호적인 사람은 계속 유지시키고 또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은 또 이렇게 또 변경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모든 활동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활동이 전반적인 활동.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재반 활동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요 마케팅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됐던 거 아니에요.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은 수요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팔던 과거에는 마케팅이란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급자들 상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아무렇게나 만들어서는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마케팅에서도 이게 2000년대 돼서야 마케팅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은 1990년대까지는 주택이 부족했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서야 주택이 이제 남아돌기 시작했어요. 1가구 1주택 목표 달성이 2000년대 들어와서야 됐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야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제일 먼저 치고 나온 회사가 삼성레미안이에요. 그러면서 레미안이라는 이름도 드디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이제 예전처럼 대우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는 시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 그렇게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이에요. 공급자 측면을 중시해서 이게 이제 STP 전략, 이렇게 4P 믹스 전략으로 나누어요. S는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T는 표적을 정하는 거고요. P는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해놓고 읽기는 여기 내용을 읽어요.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여.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는 것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내용이에요. 근데 타이틀은 이거를 제시해놓고 내용은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틀린 문장을 만들어요. 대체로 그래, 대체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그럼 여기서도 시장을 세분한다 해놓고는 내용은 여기 거 내용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겠죠. 더 이상의 깊은 내용을 알 필요 없이 단어의 뜻이 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이거든요. 수요자 측면을 중시한다는 게 수요자의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 그잖아요.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는 게그 고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란 얘기예요. A가 주목하는 단계예요. 사람이 뭔가 신상품이 나오거나 또는 물건을 봤을 때, 저게 뭐지? 이렇게 주목하는 단계.
11개를 다음 이제 넘어서면은 흥미를 갖거나 또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흥미, 관심. 그 다음에는 오, 저거 나도 살까? 욕망을 갖는 단계고 A는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차츰차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이렇게 오려고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 이 자리가 이 사람이 이 상태에 있는지 이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전략을 달리하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 있는데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이 상태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매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런 상태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뭔지 아시죠? 그게 이제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체로 여자분들이 잘해요. 남자분들이 좀 둔하죠. 그죠? 예, 남자분들이 둔해서 보통 중개사무소에 예, 여자분들 두 분 같이 하는 경우는 있어도 남자분들 두 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같이 하는 게 예, 좀 나을 수도 있고요. 예, 아파트 같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경우라면은 남자분이 할 역할이 있고 여자분이 할 역할이 있기는 해요. 예, 아무튼 대체로 여자분들이 이렇게 조금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과일을 사러 가도 남자 주인이 있을 때와 여자 주인이 있을 때가 달라요. 예, 남자 주인이 있을 때는 제가 가게 가서 물어보면은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은 예, 얼마예요? 하고는 계속 TV를 보고 있어요. 여자 주인이 있을 땐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예, 얼마예요? 그러면서 비닐 한 장을 뜯고 나와요. 이렇게 뜯으면서 이거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미 담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 여자분이 있을 때는 남자가 과일 가게에 와서 과일 값이 얼마냐고 묻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나 오늘 사러 왔어요. 이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옆 가게로 보내면은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예요? 이러면은 뭐 옆 가게로 가는 거죠. 옆 가게로. 좀 쳐다보고 그냥 TV만 보고 있으면 옆 가게로 가는 거죠. 그러지 마라는 얘기죠. 예, 또는 옷가게 같은 데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보통 남자들이 옷가게에 그냥 쇼핑 삼아 가는 경우 있나요? 없어요. 남자들이 옷가게에 간다는 얘기는 꼭 필요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남자가 옷가게에 왔는데 그 사람을 옆가게로 이제 보내는 거는 이거는 좀 실력이 모자라는 거죠. 예, 저는 대부분 옷 사러 가면은 처음 간 가게에서 사요. 그 이상 보지 않아. 내가 사려고 하는 게 그 딱 없을 때만 다는 거죠. 딱 뭐 적당한 게 있으면 그냥 직원이 이렇게 권해주면은 딱 그걸로 그냥 사고 끝나는 거죠. 에,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애는 남자인데도 안 그러더라고.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쇼핑한 걸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돈 줘놓고 이 한 두 시간 놀다 와 그러면은 예, 쇼핑하고 시큰 놀다 와요. 에, 남자애 같지가 않아. 에, 아무튼 여기는 이제 고객과의 뭐를 마련하는 거요?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고 이거는 공급자 측면의 전략으로서 시장을 점유하는 거잖아요. 또는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 그래요. 시장을 점 또는 틈새 시장 점유한다. 그러려면은 일단 시장을 어떻게 나누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의류 시장에 참여한다. 그럼 의류 시장 모든 의류 시장을 다 점유할 수는 없어요. 내가 부동산을 개발한다 해도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개발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이렇게 이제 분야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분야를 나눠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쪽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아는 이 건축하는 분은 주택으로밖에 안 해요. 상가 안 한대요. 자기는 상가 막 위험해서 이 개발업을 해도 좀 위험한 걸 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개 크게 터뜨리면 뭐 크게 벌 수도 있는데 괜히 그렇게 했다가 그냥 말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주택만 한대요. 이것도 해마다 안 하고 이제 봐서 괜찮을만 하면은 한 1년 동안 하고 또 한 1년 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이제 좀 다른 거죠. 성향이.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세분을 해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거를 타겟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차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물건들하고 이 차별을 해야 하고 이 시장 세분한 타깃으로 삼은 그 시장을 점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차별화라는 게 이게 포지션이거든요. 위치 잡는 거 위치. 자리 잡는 거요. 근데 그 자리 잡는 게 이게 이제 저가 전략으로 가느냐 고가 전략으로 가느냐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위치를 잡게 하는 거예요, 위치.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인식이 되게 하는가, 이 지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각 속에. 예를 들어서 닥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지 않나요? 닥스. 그 브랜드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체크문이죠. 그게 이제 고객들 머릿속에 지각시킨 거예요. 아, 그 회사 제품은 이거. 이거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대는 어느 정도의 회사 제품이고, 버버리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버버리도 체크인가요? 아, 버버리도 체크요? 같은 저거예요? 비슷해요? 버버리 하면은 저는 그냥 코트밖에 생각이 안 나요. 버버리, 원래 브랜드 이름인데 이제 버버리 코트가 유명해서 뭐 그렇게 하잖아요. 또는 뭐 버버리도 뭐 다른 물건도 많기는 하지만 아무튼 어떤 이제 브랜드를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제품과는 차별화를 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는 거죠. 근데 차별화를 할 때 여기 네 가지를 섞어서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네 가지를 섞으란 얘기요. 근데 그 P가 모두 영어 단어의 앞글자가 P이기 때문에 4P라 그래요. 그래서 product, 제품이에요, 제품.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 그러니까 방금 뭐 제품 측면에서 그게 뭐 어떤 체크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능을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내구성을 강조한다거나 예전에 삼성 그 휴대폰 광고할 때 그 저기 뭐죠? 폴더폰 옛날 광고할 때 막 짓밟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깨지잖아요. 다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도 다시 붙여서 통하니까 통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막 짓밟고 이렇게 깨진 것 같은데도 이렇게 그렇게 막 강한 적을 했는데도 이게 안 깨지고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도 다시 붙여서 하니까 통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내구성을 강조하는 거죠. 제품에. 내구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또 기능을 강조할 수도 있고 디자인을 강조할 수도 있고 애플은 디자인이 좀 더 좀 강조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애플은 단순하면서도 이 테두리의 그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품마다 강조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가 있고 또 뭐 측면에서 가격 이게 프라이스예요. 가격 측면에서 이제 고가 전략으로 갈 거냐 저가 전략으로 갈 거냐. 삼성하고 애플은 다 고가 전략으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고가폰은 좀 덜 팔리는 거죠. 지금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거는 중저가폰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 편이죠. 고가폰은 옛날만큼 이제 삼성이 안 팔리죠. 이 애플한테 밀려가지고 그런 가격 측면에서 어디에다 자리 잡을 거냐 하는 거죠. 또는 유통 경로 측면에서 유통 경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인터넷 쇼핑몰로 할 거냐 아니면 대리점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방판으로 할 거냐. 방판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화장품 방판 많았잖아요. 요즘도 있나요 방판 화장품? 아 그래 요즘도 방판 있어요. 방판도 방문 판매. 또 뭐요 저기 다단계로만 가는 거 있잖아요. 아메이 같은 거. 아메이는 불법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불법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일반 이런 가게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아메이 제품을. 그건 다단계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경로 측면에서 이렇게 다른 거죠. 또는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화하는 거예요. 이건 뭐 유명 연예인을 써서 이제 홍보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실제로 물건을 사용한 사람을 모델로 쓸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이제 차별화가 있죠. 또 홍보 판촉 활동을 할 때도 판매 촉진 활동 판촉 활동 할 때도 무슨 뭐 경품을 줄 거냐 뭐 포인트를 줄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회사들과는 좀 차별화를 해서 이 네 가지를 다 외워야 돼요. 네 가지 외워야 돼요. 네 가지 중에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홍보 촉진 자리를 싹 비워놓고 여기다 이제 차별화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차별화를 4P의 항목으로 바르게 짝진 것은 차별화는 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 위에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하는 게 이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되지. 차별화의 내용이 요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외워야 된다고요. 분량 얼마 되지 않아요. 다 외워야 돼요.
예, 그리고 얘네들 뜻을 알아야 되고, 시장을 세분하는 거. 요거는 수요자층을 세분한다 그래야 돼요. 수요자층.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인이냐 아동이냐. 자, 이런 식으로 수요자층을 나누는 것을 세분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상품을 차별을 하는 거죠. 네 가지를 섞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 정의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 원리에 따라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이거는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지속적 관계를 중시한다. 일회성 거래로 끝내지 말란 얘기예요.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마케팅 활동의 대표적인 활동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포인트 적립이에요. 포인트 적립. 포인트 적립한다는 얘기는 한 번 거래로 끝내는 경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걸 전제로 하니까 포인트 적립이라는 게 나오죠. 예, 그 포인트 적립도요, 90년대인가? 이제 처음 시작됐는가 그래요. 90년대. 그게 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마케팅 이제 시작됐거든요. 예, 근데 처음 마케팅이 시작되면서 시작됐던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최초로 시작됐던 그 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때 뭐, 이제 옷이라든가 뭐 미장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막 확장되면서 같은 브랜드, 여기서 사용하든 저기서 사용하든 이제 옷을 사거나 하면은 브랜드의 그 포인트가 누적이 되죠. 포인트 누적되면 이제 여기서도 쓸 수도 있고 저기서 쓸 수도 있고 옛날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시작이 됐죠. 근데 아무튼 그게 다 이런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이제 이 부동산 쪽에서는 브랜드 문제와 관계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는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한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가 몇 번이 될 것 같아요. 한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받는 거는 두 번 되기 쉽지 않을걸요. 같은 회사의 브랜드를 분양받는 거. 분양받아야 되잖아요. 이 건설에서는. 이 중고 부동산 사는 거는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게 다 브랜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브랜드는 평판이란 뜻이거든요. 평판. 브랜드는 평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용해 보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써본 평판을 듣고서 아 어디가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속적 관계가 내가 사용해서 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듣고 사게 되는 거죠. 분양을 신청한다거나. 아무튼 이런 정도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요. 여기 다 해요. 그래서 교재를 이제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겠죠. 438쪽에 부동산 마케팅의 의의는 이제 여러분이 아까 이제 읽었는 것처럼 봐주시고, 가로 2번의 마케팅 환경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나온 거긴 하지만, 주로 출제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밑에, 마케팅 전략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 한 장 반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출제됐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41쪽에 부동산 광고는 10분의 0이에요. 10분의 0이니까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건 뭐 나중에 한 번쯤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까지 봤고요.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은 감정평가론이잖아요. 근데 앞에 남겨놨던 부분이 있어요. 142쪽에 입지론하고 지대론하고 공간구조론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쳐야 되니까 남은 시간 동안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